읽어주세요. 오케이. 안녕 친구들아, 잘 지냈어? 네 친구 말숙이다. 이번 영상은 A week in my life 할 거예요. 그거 뭐냐면 나의 인생에서 일주일, 나의 삶에서 일주일이라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하는지 다 찍고 이제 올릴 거야. 내 일은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거의 2년 하는 일이 했고요.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오케이. 컷. What was I saying? 오케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찍고 보여줄 거야. 예이! 이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오케이, let's start with 월요일. 월요일 제일 긴 하루예요. 8시간 일해. 진짜 직장인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사무실에서. 스타트업이거든. 어플 만들고 있는데 내 역할은 이제 컨텐츠 팀이야. 컨텐츠 만들고 있고 나는 대본 쓰고 있고. 이거 약간 영어 어플이거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어플. 약간 비즈니스 영어랑 토익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AI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15시간 알바처럼 일하고 있어. 맨날 8시간 일하는 거 나랑 안 맞는 거 알고 있어. 내 성격이 그래. 계속 내가 뭔가 새로운 거 해야 되고 계속 뭐 바꿔야 되고 계속 몸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바로 하고 있어. 거기는 되게 좋은 기회도 주고 새로운 것도 하고 약간 좀 컴다운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선택했어. 근데 뭔가 그래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더 친근한 느낌. 맞아요. 가보세요. 진짜 가보세요. 진짜 사람이 되더라고. 안 된다고 가보세요.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쉬어요. 근데 이번 주는 난 촬영이 있었어. 예! 촬영은 제일 좋아. 제일 기대하는 일이야. 나랑 좀 잘 맞는 직업이고 처음에는 난 못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아직도 배울 게 많지만 웨딩드레스 촬영이었어. 이거 진짜 제일 재밌는 촬영이야. 왜냐면 엄청 이쁜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공주처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내가 결혼하면 이거 입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어. 진짜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진짜로 다이어트해야 돼. 왜냐면 팔 좀 살이 쪄서 이거 진짜 이렇게 계속 운동해야 돼. 그 말고는 진짜 좋았어. Let's look at some videos. 오늘은 화요일이고 오늘 촬영 있어서 촬영지하러 갑니다. 링 보시다시피 생얼 굴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촬영 있어요. 웨딩 드레스 촬영. 슬프면 난 결혼 안 해. 아쉽게 촬영 못 찍었는데 다 완료. 재밌었어요. 너무 이쁘고. 이제 자리는 다 끝나고
둘이 진짜 재밌었는데 이제 드레스는 너무 짧아서 겨울에도 제대로 못 봐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재밌었고 잘 하러 왔습니다. 역시 난 내 재능 많이 올라갔어.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니까 뭔가 좀 서툴어. 맞아? 스타를? 그래서 난 지금 파리바게트로 오고 사과 좀 이따가 춤 배우러 갑니다. 바차타하고 살사 한번 배우고 싶어서 한번 가볼게요. 친구가 조대했는데 친구가 중급이거든. 난 완전 초보인데 재밌었겠지? 새로운 취미 시작했어. 살사 및 바차타. 이거는 약간 라틴 댄스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는데 친구가 조대해서 뭐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체험하러 가. 그래서 기대되고 약간 긴장되고. 근데 가다 보니 진짜 재밌어. 강추. 그리고 부담 없어. 약간 이상한 사람도 없고 진짜로 그냥 진짜 춤만 추는 거야. 그래서 파트너 있을 때 약간 오케이 배우자. 근데 약간 한 10초 뒤에 다시 바꿔. 오케이 파트너 체인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파트너 바꾸고 한 시간 동안 한 파트너랑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좋아. 한 명은 이 부분 좀 약하고 그래서 파트너 체인지 하고 아 다른 새로운 분 이거 좀 잘해.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약간 잘해줘. You know what I mean? I don't know. Anyways 아무튼 그래서 진짜 재밌었고 좀 더 배워야겠다. 야 수요일입니다. 오늘 뭐 했냐면 아침부터 테니스 수업 합니다. 야스 영상 한번 봅시다. 안녕. 오늘 수요일이고 원래 아침에 러닝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어제 늦게 잤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안 가고 테니스 치러 가. 테니스 아직 약하지만 점점 하고 있어. 지금 1대1 수업하고 있는데 재밌어. 재밌는데 이제 약간 다른 사람이랑도 치고 싶은데 그냥 1대1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니까 야 테니스 끝나고 내가 뭐 했지? 집에 오다가 준비하고 이제 다시 사무실 1시부터 5시까지 사무실 하다가 아 안 보이네. 8시 48분이야. 나 진짜 다 과외할 때 잠들 줄 알았어. 너무 피곤했어. 근데 다행히 약간 놀이식 수업이라서 그게 일하는 시간은 한 몇 분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여기 진짜 이쁜 밥빙수 집인데 오랜만에 안 갔는데 아무튼 집 가려고 했는데 난 당근에서 뭐 사고 싶어서 근데 버스 없어서 걸어가야 돼. 25분 동안 운동이지. 목요일 아침도 사무실에 나갑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제일 좋아. 근데 시간 진짜 금방 가.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목요일에 뭐 했어? 사진? 영상 찍었을걸? 영상 보자. 오늘도 다시 회사 일하러 가. 예. 근데 오늘 3시간만 하니까 할만해. Let's go. Every time I hear a phrase my mother used to say to me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I keep feeling I need 일 마치고 yeah.
오늘은 나중에 저녁에 식사하러 갈 거야. 거기 약간 미군 부대 아닌데 미국 부대 같은 땅 같은 그런 거 이기대 쪽에 있거든. 그래서 약간 미리 예약해야 되는데 미리 예약해서 가면 돼. 진짜 기대돼. 근데 지금 12시니까 일단 코스코로 가야 돼. 왜냐면 코스코에서 펌킨 파이 있어. 호박 파이. 그래서 그거 꼭 먹고 싶어서 그리고 나누고 싶었어. 약간 친구들한테 나누고 싶어서 이제 코스코 가서 그거 사고 뭐 다른 건 뭐 살 게 있으면 그거 사고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Yes, let's go. Okay, 집으로 왔어. 7시 반이야. 7시 반 맞아? 8시인데? 야, 8시 넘었는데 이제 일단은 피부과 갔다가 그 다음에 식사 먹었어. 근데 좀 아쉬웠어. 많이 아쉬웠어. 왜냐면 내가 상상했던 맛, 내가 아는 맛 아니었고. 야, 그래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 네, 이제 집에서 좀 쉬고 내일에 위해 준비할 거야. 굿나잇. 오케이, 금요일 Let's go. 금요일 오늘 다행히 쉬고 그 다음에 친구 생일 파티 하고 야 영상 보자. 미미마모 One more time. We should find a different one. Oh my gosh, my voice. 미미마모 이러놉시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진짜 빨리 지났거든. 일 남았지만 뭐 더 일 좀 여유로운 금요일이야. 근데 약간 할 게 없어. 아, 할 게 있지. 항상 할 게 있지. 항상 할 게 많은데 그래도 뭔가 오늘 좀 쉬는 날로 보는 거야. 내가 계속 안 쉬었기 때문에 내 생일 얼굴이야 오늘. 거의 맨날 생얼굴이지만 아니 왜 생얼굴이냐면 그 피부가 요새 너무 안 좋아서 피부가 숨 쉴 수 있기 위해 약간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어요. 약간 비비크림이나 그런 거. 왜냐면 그 화요일에 촬영 찍었을 때 화장 엄청 많이 했잖아 촬영 때문에. 근데 찌우고 나서 엄청 막 올랐어 뭔가. 야, 그리고 나 눈 좀 부었어. 눈 좀 내 눈 안 같아. 왜냐면 어제 늦게 좀 자고 울었어. 근데 우는 이유가 어제 진짜 엄청 맛있는 음식 하고 만들고 먹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약간 올해는 뭐가 고마운지 고마운 일들 나누고 뭐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쯤에 작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때는 미국 가다가 그때 생각나서 좀 슬펐어. Anyways, it's okay. Okay, 토요일. 오늘은 이케아 가다가 이케아 좀 구경하고 좀 쇼핑하고 헤런 영화 보러 갔어. 서울의 봄인가? 서울의 봄 맞아? 그 전두환에 나오는 영화. 그거는 난 좀 기대했는데 왜냐면 나는 역사적인 영화 진짜 관심 많거든? 근데 너무 아쉽게 약간 당연한 건데 자막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대충 알거든 그 스토리. 내가 알아. 왜냐면 난 공부했어 이 사건에 대해. 약간 전두환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제 영화 나왔으니까 되게 약간 아드레날린 약간 진짜 막 약간 심장이 떨리는 거 그 범범범범 하는 거 재밌겠다 라고 생각이 하고 갔는데 난 대충 진짜 한 20% 밖에 못 알아들었어. 그 영화는 좋아하는데 이제 계속 얘기만 하는 거야. 대화식으로 그 영화 좀 집중했고 그 영화 2시간 넘게 이잖아. 그래서 야
힘들었어. 근데 난 다시 진짜 자막 있게 보고 싶어. 그런 약간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어. 약간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난 어릴 때 용산 아이파크 갔을 때 자막 있는 영화들 몇 개 있었어. 그래서 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그냥 나의 꿈이지. 아무튼 좋았어. 일요일 난 진짜 아무것도 안 찍었어. 진짜 미안하는데 나 까먹었어 일요일을. 근데 진짜 간단했어. 제일 친한 친구가 최근에 결혼했거든. 그래서 약간 같이 약간 밥 먹자고 하다가, 그래서 나도 와이프 만나고 그 친한 친구 만나고 약간 같이 먹고 재밌었어. 야, 좋았어. 그렇게 빠르게 일주일 끝났어. 내 삶에서 일주일이었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는 너의 친구 말숙이었어. 예스! 친구들아, 진짜 돌아왔으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계속 올릴 생각 있어서 꾸준히 봤으면 좋겠어. 예스! Thank you for watching. 봐주셔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Okay. 이제 뒤에 지저분이야 무시해주세요. 이거 처음에는 말해야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다 정리해야 돼. Okay, see you next time. 맞네. Peace out, Girl Scout. 안녕.